내 이름 잉단테.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지. 비서, 와인 하나만 추천해줘. 그러실 줄 알고 특별히 준비한 프랑스 백년산 최고급 와인입니다. 역시 김비서가 참 내 맘을 잘 알아. 그나저나 요즘 고민이 있는데. 무슨 고민이시죠? 요즘에 좀 인생이 재미없는 것 같아서 색다른 걸 해보고 싶은데. 색다른 거라고 하시면... 뭐랄까, 새로운 게 필요해. 요즘에 뭐 재밌는 일 없나? 마침 인당태님의 수많은 건물 중 한 군데가 경비들이 벌써 10명째 2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 왜 그런지 알고 있나?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마 주민들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일 내가 해보는 거 어떨까? 그 경비원 말이야. 네? 회장님이 직접 경비 일을요? 그래, 마침 심심하기도 했고 서민 체험도 하고 싶었거든? 그럼 그곳 경비실에는 새로운 신입이 간다고 전해두겠습니다. 그래. 경비일이라 재밌겠는데? 아, 여기 건물이구나. 우리나라에서 월세가 비싸다는 갱넴 헤라펠레스 주상복합 아파트. 자, 그럼 들어가 볼까? 아이고, 안녕하신가? 이 젊은 게 싸가지가 없게? 맞다. 오늘 경비원이지. 제가 착각을 했나봐요. 안녕하세요. 아이, 그럴 수 있지. 아이, 어서오게. 아이, 자네가 이번에 온다던 신입이지? 인물이 훤하네. 근데 어쩌다 젊은이가 이런 경비일을 하게 되었어? 아,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르신, 저는 오늘 어떤 걸 배우면 될까요? 아이, 가끔가다 순찰만 돌면 되고 호출이 오면 가면 된다네. 또 1007호에서 비상호출이 왔구만. 이 주민은 비상호출 때문에 이 일은 도저히 못하겠어. 에이, 때려치울 수도 없고. 때려치운다고요? 그냥 비상호출 뿐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네. 분명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제가 한번 1007호로 가볼게요. 이 자네가 오늘 처음이라는데 뭐 어딜 간다 그래?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잘 해결해 볼게요. 여기 계세요? 아이, 조심하게. 많이 힘들 거야. 이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들이 왜 다 안 하겠다고 도망가는지 건물주인 내가 좀 알아야겠어. 여기가 1007호인가? 아, 안녕하세요. 그 1007호에서 호출을 누르셔서 무슨 일로 부르셨죠? 아, 새로 오신 경비분이신가 보네. 아우, 잘 오셨다 마침. 이거 좀 버려줘요. 어? 이거는 음식물 쓰레기인데요? 그러니까 풀어달라고 드렸잖아요. 아주머니, 이건 경비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이 필딩 유지비 얼마를 쓰는데 내가 하루면 버는 돈이 당신 한 달 월급보다 많아. 그러니까 내 시간은 금이라고, 금. 그러니까 당신이 벌어줘야지. 이것도 못해줘? 당신 어디 경비 소속이야? 정말 이거 왜 이러세요? 지금 한숨 쉬었어?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그거라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줌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아니, 맞잖아요. 본인이 공부 잘했으면 나처럼 됐겠죠. 아이씨, 참자 참어. 아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버려드릴게요. 다음에는 다신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냄새야? 어우, 개가 돌아다니네. 뭐요? 지금 저한테 한 말씀이신가요? 그런 걸 들고 다니니 요상하게 쾌쾌한 냄새가 나지. 어우 냄새. 어우. 저기요. 에?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기 어르신, 이런 걸 말리지 마세요. 아니 안 된다네. 자네가 잘못하면 연대 책임으로 나까지 경비에서 잘릴 수가 있어. 한 번만 넘어가 주게나 젊은이. 그럼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왜 경비원이 해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라 그런가 봐. 그렇군요. 이 아파트의 사람들은 갑질이 너무 심해. 경비가 월급이 센 이유도 아마 그런 것 같다네. 그냥 고생하시는 만큼 버시라고 일부러 많이 드리는 건데. 여기서 오래 일하고 싶으면 참고 살아야 돼. 어르신, 왜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계속 경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난 지켜야 될 것이 많다네. 지켜야 할 것?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 이거 봐라, 나 엄청 예쁘지? 아, 우리 손녀 새로 산 옷이 아주 마음에 드나 보는구나. 엄청 마음에 들어. 할아버지 정말 최고야. 아, 나 오늘 생일이니까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돼? 아이 그럼 당연하지. 얼른 먹으려. 먹고 싶은 거. 아 그러면 나는 오늘 치킨 먹고 싶어. 치킨. 오늘 할아버지는 안 먹을 거야? 아이 할아버지는 먹고 와서 배부르니까 우리 손녀 많이 먹도록 하렴. 와. 집에 지음이를 잃은 손녀가 있어. 또 어미가 빛을 남기고 가는 바람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손녀가 굶고 말아. 딸에게도 잘해주지 못했는데 손녀까지 못해주면 면목이 없잖나. 어르신. 아이 갑자기 이야기가 무겁게 돌아왔구만. 그럼 다시 일을. 아 뭐야 경비 아저씨. 아 여기서 뭐하는 거야 냄새나게.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거지 같은 게 저희 아파트 앞에 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했어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 당장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눈에 띄지 말라고 했을 때 자꾸 눈에 띄시네. 아 민원 좀 넣어야겠다. 당신 해고야. 아이고 이 민원만은 벌써 10번째입니다요. 아 이러다 저 진짜 잘릴지도 몰라요. 아저씨 잘리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억울하면 나처럼 부자든가. 어쨌든 민원할게요. 안녕. 할아버지 장난해? 다 늙은 당신 잘못이잖아. 쓰레기를 왜 제대로 안 치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마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누구 덕분에 이 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줄 알아? 어? 이게 다 이 경비를 책임져주신 이 어르신 덕분이라고. 이런 대우를 받으실 사람이 아니야. 아저씨는 뭔데 이 일에 신경 쓰고 있는 거야? 알바야? 니가 도저히 안 되겠구만. 김비서 빨리 오도록 해. 하나 따라 마봐서 아저다가 더봐 아니니? 부르셨으니까 회장님. 도저히 안 되겠어. 여태까지 경비원들 모질게 대한 사람들을 다 찾아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저자는 어떻게 할까요? 이 꼬마? 손 찍어 만 사람이다.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알겠습니다. 아, 뭐야! 아이! 아, 너라고! 너 우리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아냐? 이 못생긴 게! 아,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어르신 덕분에 제 건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런 대우를 받고 계셨다니, 아휴, 너무 속상합니다. 자네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설마? 이 건물 잉단테라고 합니다. 건물주죠. 앞으로 경비를 모으게 대하는 입주민들은 제가 모두 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으셨을 텐데 제가 보상도 해드려야죠. 김비서! 네. 준비는 돼 있겠지? 이 정도면 충분하실 거예요. 이건 받을 수 없네. 내가 해야만 할 일을 했어. 지금도 엄청 많이 받고 있다네. 어르신, 손녀님을 위해 드리는 거니까 받아도 돼요. 아까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따님을 부족하게 키우신 게 계속 걸리셨더군요. 먼저 떠나가신 딸을 위해서라도 손녀분은 부족하게 키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직접 관리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경비원님 말로야 진정한 건물주 아니겠습니까? 편안하게 받아주세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될련지. 그럼 정말 고맙네. 정말 고마워.